안녕하세요. 더 라이브 유스케어의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이는 더 라이브 유스케어 TV예요. 이게 유스케어 클래식 TV라고 해도 괜찮고요. 유튜브 창에 더 라이브 유스케어도 해도 나오고요. 유스케어 금호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연주자들의 그 작품들을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연 소식, 또 전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는 채널이 더 라이브 유스케어인데요. 오늘은 또 특집으로 해서 보이는 더 라이브 유스케어로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악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할까 생각을 좀 하다가 봄 하면 왠지 그 약간의 그 종달새 느낌도 좀 있고요. 가벼운 뭔가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을은 또 첼로나 어떤 비올라의 계절이기도 하고, 봄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바이올린이겠다 싶어서 오늘 바이올린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제 옆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인표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인표 씨가요, 유스케어 금화톨에서 공연을 참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공연들 지났지만 들여다보고 그 공연에서 있었던 작품들을 다시금 이 시간에 들어보는 시간, 바이올리니스트 오인표 씨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오랜만이야. 깜짝 놀라셨죠? 저희 학창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 네. 친구가 연습실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웬만하면 저희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다 집으로 가는데 이 친구는 꼭 연습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그리고 새벽 일찍 와서 또 바이올린 연습하고 다른 뭐 음악 관련 공부도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고 독일 유학 다녀와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 연주 활동을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표 씨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임표 씨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는 도대체 언제 놀지? 근데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유스케어와 금화톨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노력했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친구가 언제부터 발을 했고 근데 그런 건또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하고 또 전공이 달라요. 전공이 다르면 사실 교류가 많진 않거든요. 이제서야 물어보게 됐어요. 언제부터 바이올린 하게 됐는지. 네, 저는 고등학교 때에 바이올린 처음 접하게 됐어요. 보통 악기 그러면 음악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바이올린 줄이 몇 줄인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제가 광주일고에 나왔는데, 아. 광주일고 입학식 하는 날, 지금은 이제 뭐 학교가 이제 좀 다시 재건축 돼가지고 바뀌어졌는데, 옛날엔 정문 바로 옆에가 음악실이었어요. 정문 쪽으로 이렇게 입학식이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정문 옆에 음악실 창가에서 그 선배가 바로 윗선배였는데, 딱 보면 그냥 꽃미남이었어요. 아, 선배가 네, 남자 아주 네, 선배잖아요. 남자 선배, 그렇게 멋있어 남보였으니까. 보였어요? 예, 굉장히 잘생긴 아주 꽃미남의 선배가 창가에서 바이올린 켜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사춘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바이올린 소리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 여기서 학교에서 저런 것도 하나 보다. 그리고 제가 수소문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음악실을 찾아가서 그 선배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점심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저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주일고에 오케스트라 반이 있었는데, 그 오케스트라 그랬구나. 반에 제가 그때 들어가게 돼서 바이올린 접하게 됐고, 또 바이올린을 또 하다 보니 그 매력에 너무 흠뻑 빠지다 보니까 시간만 났다면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음악실로 달려가서 그 10분 동안 연습하고 또 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스케 금화톨에서 굉장히 네. 많은 연주를 하셨는데 그동안 연주한 공연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은 작품이 있다면 오늘 그 곡으로 한번 첫곡 들어볼까요? 네, 얼마 전에 한 연주가 하나 있긴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연주를 네, 하셨잖아요. 최근에 연주를 했는데, 3월 24일 날 금호아트홀에서 제 솔로 연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 연주는 아니었는데,
제가 대표로 맡고 있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연주를 24일 날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연주를 좀 마쳤습니다. 근데 네. 그때가 저희 이제 그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 팀이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창단 연주회 같은 좀 연주했는데 아주 기억에 남아요. 오래 갈것 같아요. 그 연주가. 이 저기서 활동하시는 현악만 들어가나요? 관악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제 관까지 다 아, 들어가는데 관까지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리더를 맡으신 분들만 이렇게 축소로 아주 작은 규모로 만든 앙상블 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주를 아주 연습량도 많았고 또 연주 내용도 아주 좋았다고 아주 호평을 많이 해주셔서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이번에 그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혜정 교수님이시죠? 네. 이혜정 교수님께서 또 직접 또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를 또 해주셨는데 아마 반주 부분에서도 그렇고 솔로 부분에서 그렇고 아주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아주 좋은 연주였던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네, 드려볼까 그러면은 합니다. 모차르트의 곡이죠.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이제 그 바이올린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곡인데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 중에서 제일 좀 신나는 곡이죠. 사막장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유스케어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가진 바이올리스트 오인표 씨의 그 공연 내용입니다. 모차르트의 곡인데요. 바이올린 콘체르토 5번의 작품 번호 219입니다. 사막장 듣고 오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5번이었습니다. A 메이저 퀘일 번호 219 3악장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퀘일 번호 그러면 사실 저희 그 성악은요 번호가 많지는 않아요. 뭐 퀘일이니 도이치 번호니 OP 작품 번호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노래 같은 그쵸? 경우에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관현악 곡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거의 없는 곡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아, 나 무슨 번호도 나오고 어려워서 난 음악 잘 몰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뭐 문외한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네. 그냥 부여한 거예요. 번호 1, 2, 3, 4, 5, 6, 7.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부여한 거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올린 콘체르토 모차르트의 곡 3악장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금화톨에서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 오인표 씨의 공연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 작품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표 씨는 지금 광주에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 보통 현악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대개는 네, 아니, 실내악 위주로? 실내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작은 규모의 사중주 트리오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얼마나 해요? 지금도 많이 해요? 또 궁금한 게 아,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연습을 하나 싶어요. 연습을, 새벽 미명에도 안 되니까요. 예, 그건 이제 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일이고 지금은 나이가 안 따라 제 몸이 안 네, 따라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요즘은 몸도 그렇고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그 이제 예, 제 나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량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쁘게 예전만큼 봐주세요. 네, 예전만큼 그렇게 연습량이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는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시는 것 네, 한 시간 이상 같죠? 연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음악을 하지 않지만 저도 하루에 30분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아, 궁금하죠? 그러세요? 근데 노래 부를 기회는 없어요. 혼자 열심히 해요. 제 기억으로는 양조아 선생님께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세요. 노래하시는 목소리가. 아, 좀 두껍잖아요. 네, 아닌데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아, 정말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기라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성악, 꼭 성악을 해야겠니?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쌤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듣는 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너 그렇게 성악하면 남자 테너 못지않게 잘할 수 있어. 저 여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각기 다른 길을 가서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또 연주하고 또 저는 이렇게 또 방송도 하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늘 바라봤을 때 끊임없이 아이들 가르치고 연주 연습하고 공연하는 걸 보면요.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싶어요. 그건 바로 무대 위인 것 같아요.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네, 아유, 그건 맞습니다. 그게 제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냥 마냥 그냥 바이올린 좋아하기만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김태희라고 지금 비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강남 그 구립 오케스트라에 지금 비올라 주자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정경화 씨가 연주한 그때 막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앨범인데 그 앨범을 음악을 한번 들어보라고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요즘은 테이프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옛날 일이네요, 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그 테이프를 듣고 나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너무 네 좋아서요? 살아있는 음악이 살아있는 그 그게 느낌을 네 느껴져요? 그 음악이 살아있는 다르다니까요, 확실히. 음악이 그냥 바이올린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정말 슬프게 노래하는 정말 그 정열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악기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고슬프게 들리고 또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듯한 뭔가 어떤 힘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막 흘렸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느꼈던 것만큼 제가 내가 하는 연주로 인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이런 감동을 주고 싶다라는 게 폭발처럼 한번 포텐 터졌어요, 한번. 그래서 그런 기회로 이제 음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런 감동도요,
연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매일 연습하시고 그 감동을 주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공연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뮤지컬 그바토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을 들어보실 텐데요. 두 네. 번째 곡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인가요? 아니면 창작곡인가요? 두 번째 곡은 제가 그 창작곡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예, 아, 제가 그래요? 예, 워낙에 그 현대음악이라든가 그 창작 쪽의 새로운 곡들 이런 곡들을 제가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주할 곡은 창작곡이긴 하지만 화성적인 듣기 굉장히 편한 음악이거든요. 그 게다가 황성호 선생님께서 이제 작곡을 하신 곡인데 찬송가를 편곡을 하신 곡이에요. 네, 찬송가 편곡을 해서 바리에이션으로 묶어놓은 곡인데 굉장히 그 바이올린의 선율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피아노의 화성적인 부분에서 변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화성의 색채가 그 무지개 빛깔 같이 좀 이렇게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 창작 그 연주회도 유스케 그모아토르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찬송가를 편곡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찬송가인지 잠깐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주가나를 이끌든지 어디든지. 아, 어디든지 네. 어디든지 주가나를 이끌 아니 보니 안 보나 진짜 어디든지 주관할 그냥 미치겠다 곡 제목은요 어디든지 주가나를 이끌면 이라는 곡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곡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곡을 이제 뭐 느리게도 했다가 빠르게도 했다가 좀 약간 좀 강하게 폭발적으로 악기로 했다가 편곡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악기로 편곡을 했는데 참 재밌게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재밌게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창작곡입니다. 어디든지 주관하를 이끌면 이게 네, 지금 의왕 편주. 편곡인데 편지곡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오임표 씨의 연주 그리고 네, 황성호 네, 작곡으로 듣겠습니다.